지난번에 행복한 세상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느냐?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연세 드신 노 어머니가 아주 심한 병이 있으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 노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그 자녀들 앞에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진단받고 약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식구들이 어머니가 들은 그 말, 어머니가 몇 번씩 그러는 거야. 겨울 못 넘길 거야. 의사가 그랬잖아. 나 겨울 못 넘길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아들과 그 며느리는 계속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세요. 더 사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어머니는 겨울을 넘기고 그 다음 해 6월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6월까지 그 아들과 그 며느리와 그 손자, 손녀들은 어머니 방에 들어갈 때마다 겨울 오바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그 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반팔을 입고 들어가면 겨울이 지났으니까 내가 죽어야 될까 생각하실까봐 6월 돌아가시 전까지 겨울 코트와 오바와 목도리와 장갑을 두툼하게 껴입고 그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는 이러한 배려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양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YWAM안에 선교사님 한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an이라는 성함을 가지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신혼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결혼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신혼부부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이 남편 선교사님을 보더니 어느 날 아침 얼굴이 아내 얼굴이 이그러지기 시작해요. 이 선교사님이 당황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아내가 울음을 탁 터뜨리면서 너무너무 서럽게 울면서 의자에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에 앉아있다가 방으로 팍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빵 닫고 우는 거예요. 결혼한 지 2주. 이 새신랑이 댄 선교사님이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럴까? 2주밖에 안 됐으니까 막 마음이 너무 내가 뭐 잘못했을까? 이런 거죠. 한 20년 된 사람은 저 옆에 있네 왜 저래? 저럴 텐데. 에이 결혼한 지 2주 안 돼밖에 안 되면 아유 내가 뭐 잘못했을까? 이런 거. 그래가지고 식사하던 걸 중단하고 가가서 아내 방 쪽에 가가지고 침실 쪽에 가서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했어요. Honey, can I come in? 여보, 내가 들어가도 돼? 두드렸어.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서 살짝 문 열고 조용히 들어갔어. 뭐 침대에 기대면서 흐느끼는 거야. 너무너무 서럽게. 그래서 Honey, what's wrong? 여보, 왜 그래?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식한 남자는 이럴 때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이러죠. 무식한 남자는 그래요. 지혜로운 남자는 이럴 때 이게 분명히 뭔가 뭔데, 뭔가 있는데. 그래서 다구치지 않죠. 지혜로운 남자는 이럴 때 다구치지 않아요. 무식한 남자는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 뚝치고 말해봐. 아침부터 옆에 나가 왜 이러지 않죠. 선교사님이 하나 지혜롭게 여자는 촉각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촉각. 가지고 더 다구치지 않고 손을 탁 어깨에 대면서 살살 쓰다듬어줬어. 여보, 왜 그래? 뭐 마음 상한 거 있어?
여자는 촉각적이라서 남편이 이렇게 만져주면 꼭 그냥 고양이처럼 너무너무 좋아. 이 아내가 좀 있다가 마음이 풀어지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이 아내가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식사할 때마다 보니까 포크를 음식을 넣고는 꼭 꺼낼 때 치아 사이를 긁으면서 꺼내더라. 그래서 그 쇠 가는 소리가 매번 들리더라. 앞으로 평생 동안 당신하고 살 건데 내가 그 쇠 가는 소리를 계속 들을 거 생각하니 너무 서러워져서 자기가 울게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요, 그때 속으로 진짜 기가 막히더래요. 기가 막혀. 자기가 무슨 큰 일이 터졌나 싶었는데. 기가 막히면서 또한 동시에 안심이 되더래요. 아유, 큰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댄 선교사님이 20 몇 년 동안 음식을 넣으면서 치아 사이에 긁어내면서 쇳소리를 내면서 식사했던 그분이 그날 점심부터는 소리를 안 내고 입술 사이로 쏙쏙 빼면서 식사하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작은 것에도 배려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미성숙한 사람,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래? 귀막고 먹어? 뭐. 내 집안에서도 그런 자유가 없으면 어떡해? 네, 어떤 분들은 보면 뭐 집안에 있으면 자유다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면 뭐 같이 앉아서 뭐 식사하거나 뭐 텔레비 보다가도 자 한번 간다 이번엔 따맞춰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이 집안에서라도 이렇게 그냥 큰 소리 내면서 방귀 껴야지. 어? 집안에서도 이러면 못하면 어떡해? 아니에요. 우리가 식구들에게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식구들에게도 예의. 사랑은 예의를 갖춥니다. 예의를 갖추죠. 어떤 짓궂은 부부는 보면은 쫙 끼가지고 그 방귀를 주먹에 딱 쥔 다음에 상대방 얼굴. 아닙니다. 사랑은 예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예수님 지금 잘 믿으세요. 술, 담배 골초였어요. 골초. 술 얼마나 많이 드시고 담배도 하루에 거의 뭐 세 갑을 피셨던 분이에요. 네,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다 끄시고 방귀 냄새도 진짜 고약했어.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이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도 방귀 끼시려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다고 나서 너무 예의가죠. 그러다가 어쨌든 실수로 이렇게 푹 나면 실례 미안해. 그런 예의를 같이 너무 달라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변합니다. 변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변화를 바라야 돼.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변화가 있어야 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하지 않으면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병들어 있는 신앙이에요. 병들어 있는 신앙. 예수님 믿고는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오늘 저녁 조금이라도 우리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할 때.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자기 식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절름발이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부터 또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느냐? 배움의 삶이 필요합니다. 배움의 삶. 우리는 끝없이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슬라이드 몇 장을 좀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영하는 모습. 네, 제가 수경 끼고 수영한다 그랬죠? 자, 36, 24, 36입니다. 오리발 끼고, 네, 오리발 끼고 수영하죠? 수영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어제 말씀드렸어요. 뭘 봤습니까? 거북이 봤죠. 저는 수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이 거북이 한 장 잠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수영하다가,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이런 걸 바닷가에서 보는 이 기쁨은요, 너무 놀라워요. 짜릿짜릿해. 또 거북이뿐만 아니라 물고기들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예요. 이 디자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색깔과 이 조합 끝내줍니다. 이 코나의 이 우리 열방대학 근처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수영을 못해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있어요.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농담조로 하지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멋진 작품을 수영을 못해서 못 배우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파도 타는 모습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잠깐 지워주시고 파도 타는 모습 보여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잘 보시면 제가 아닙니다. 하와이 청년입니다. 굉장히 높은 파도예요. 굉장히 높은 파도죠. 저는 1.5m짜리 파도를 탑니다. 이거는 뭐 몇 m나 되니까 저는 1.5m짜리 파도를 서서 못하고 저는 누워서 탑니다. 이기기 하면서 누워서 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또 배우는 거예요. 자, 할머니가 수영하는 거 보여주세요. 네, 이건 거꾸로 된 사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연세가 몇 살이냐면 여러분 글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65세예요. 만으로 65세. 이 할머니가 지금 뭐 배우는지 아세요? 수중 발레 배우는 수중 발레. 여러분 중에 아직 수영 못 하시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늙으면 뭐 해야지 그래요? 늙으면 죽어야지. 어떤 권사님들 보면 이래요, 저한테. 아이고, 선교사님, 이 늙은 가나님이 왜 살려주시는지 모르겠어. 왜 살려주시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직도 배울 수 있어요. 65세는 할머니가 수영 배우는 거예요. 수중발레. 저하고 할머니 세 분 같이 찍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하고 할머니 세 분 찍은 사진. 네. 이게 전데요. 이 세 분인데 이분은 예순둘이에요. 이분 예순둘, 이 두 분 다 예순둘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열방대학에서 다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다 선교사들이에요. 뭐 받지 않고? 월급 받지 않고 다 섬기는 분들이에요. 선교단체에서 우리는 월급 받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분은 몇 살이냐? 만으로 88. 만으로 88이에요. 이분도 월급 하나 안 받고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자식들 다 결혼하고 손자 손녀들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섬길까 해가지고 섬기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섬기시냐면은 이분은 연세가 많이 있고 이제 거동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열방대학 안에서는 수업 마친 다음에 학생들에게 간식 주는 시간이 있어요. 간식 주는 시간. 그러면 그 간식을 담당하셨어요. 매일 열심히 간식 풀고 담고 그거 날르고 갖다주고 또 치우고 이런 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맡게 됩니다. 늙으면 뭐 해야죠? 배워야죠. 늙으면 또 뭐 해야죠? 봉사해야죠. 우리 옆 사람 한테 얘기해 주세요. 늙어도 배웁시다. 늙어도 섬깁시다. 배우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인생을 마비시키고 인생을 침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잘못된 고정관념. 고정관념,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고정관념 평가해 보세요. 뭘 갖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하고 빗대어서 평가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생각이라면 그걸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생각이라면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무슨 생각 갖고 사십니까?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이놈아 공부 잘해.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저는 부유한 가정들을 접하고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들을 접하고 상담할 때가 있어요. 외제 자가용 끌고 다니고 외제 옷 입고 다니고 외제 팬티도 입고 다니고 다 외제 다 외제. 외제로 깔렸어. 외제로 그냥 떡 치렸어. 자가용 속옷 다. 그런데 그 집안에 돈 때문에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돈 타내기 위해서 급급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러한 사람에게 돈은 독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크리스천에게 돈은 도구가 됩니다. 도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셨어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뭐가 악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무슨 가치관을 가르치십니까? 어떤 사고방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저는 95년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 YWAM 선교단체에 헌신하게 됐어요. 소속하게 됐어요. 월급이 없는 이 선교단체에 소속하게 될 때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남동녀니까. 기껏 대학원까지 공부해가지고 월급 없는 선교단체에 가서 일하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기 힘들 텐데 내가 살기도 급급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제일 부모님이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압적으로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순종했죠.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국제예수전도단으로 인도하시네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돈이나 이런 걸 드리지 못한다는 걸 이제 힌트를 드리는 거죠.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루에 열 끼 먹고 사는 거 아니다. 세 끼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대답이에요. 저는 그 대답 잊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 정착지가 아닙니다. 돈은 많이 버세요. 벌 수 있는 분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해야 됩니다. 아까 할머니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꾸 배워야 돼. 이 할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그림 그리고 계세요. 이분이 언제부터 그림 그리기 시작했느냐? 78살 때부터야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요. 왜? 78살 때까지는 이분이 농촌에 사셨기 때문에 농촌 일을 거들었는데 78살 때부터 관절염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 손가락이 움직이기 힘들어가지고 농촌 일을 거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기 시작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관절염이 있고 몸이 힘들어서 농촌 일 거들지 못하겠는데 뭔가 제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말씀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이 할머니께 말씀하시기를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이분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는데 미술학을 다닌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라 그 말씀하셔서 순종했어요. 가서 페인트와 페인트브러쉬 도구를 샀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할머니의 손끝을 통하여 그림 작품이 나오는데 한 폭에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한 폭에 만불. 만불이면 한국 돈으로 1,300만 원입니다. 한 폭에. 미술학을 다닌 적이 없는 할머니가.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사진은 이 할머니가 몇 살 때 찍은 사진인지 아세요? 100살 때 찍은 사진. 100살 때.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100살 때 찍은 사진. 늙으면 뭐 해야죠? 배워야죠. 배워야죠. 여기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아이고 이 늙은 거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세요. 이 늙은 거 뭐 하나 그러지 마세요. 할 게 많습니다. 기도도 해야죠. 자녀들 축복해야죠. 봉사할 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저는 간혹가다 제 나이를 생각하면서 저는 간혹가다 굉장히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벌써 43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많지만 살면 86살. 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많지만 살면 벌써 80이 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 조급해져요.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그리고 세월이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빨리 지나가는데 주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여기 계신 젊은이들 제 나이 되는 거 금방이에요. 팽팽한 것 같다고 그 살 늘어질 날 얼마 안 남았어. 여자분들 보면 뭐 피부에 좋다면 오이팩, 꿀팩, 계란팩. 여러분 좋은 팩 말씀드릴게요. 성령팩. 성령팩.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지역지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예수전도단 안에서는 중국에서도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사역하다가 얘기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한 미국 분이 중국 시장 근처에 화장실을 사용하게 됐어요. 시장 근처의 화장실 재래식이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그러는데 화장실 밑에서 순간순간 어린아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내려다봤습니다. 내려봤더니 조그만 아이의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이분이 놀래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면서 내려가가지고 그 올라오는 손쪽을 향하여 잡았더니 어린아이의 팔이 잡히면서 애가 나왔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아예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성급히 자기 옷으로 막 닦아가지고 치워넣었어. 택시를 불렀어. 그 길거리에서 택시 탁 쳐넣었어. 그래서 처음 보는 택시 아저씨죠. 택시 아저씨한테 그 아이를 부둥켜안고 이랬어요. 아저씨,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화장실에서 주셨는데 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금방 대답하기를, 아, 애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방금방 연결하신 거예요. 이 택시 아저씨가 와이웨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을 아는 분이었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고아원을 와이웨만 선교사들이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즉시 총알같이 그 장소로 이 택시 아저씨가 데려다줬습니다. 내려가지고 그 어린 여자 갓난아이를 거기에 맡겼더니 즉시 거기서 씻는 거예요. 여러분, 똥물이 코, 눈, 귀, 입, 위에 다 들어가요. 그걸 꾹꾹꾹 마셔요. 그 어린아이 그 토하게 하고 귀 씻겨주고 눈 씻겨주고 코 다 씻겨주고 그렇게 씻겨줘도 냄새가 미쳐갑니다. 왜 중국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어느 가정에 갔더니 여자가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낳는데 그 옆에는 준비된 게 하나 있습니다. 애 낳는 여자 옆에 준비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켓이에요, 바켓. 그 바켓에는 뭐가 담아 있느냐? 물이 담겨 있어요. 애를 낳는 그 여자들 옆에 물 담긴 바켓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있냐고요? 애를 낳아서 여자인 경우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발목을 잡아 바켓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잘못된 고정관념, 남아 선호의 잘못된 고정관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 가치관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어느 한 운동 경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미식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축구보다 그 둥그렇게 계란형처럼 생긴 그 공을 갖고 이렇게 던지는 풋볼, 그 미식축구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한 번은 그런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자기 팀 선수가 그 공을 갖고 어느 한 선수가 자기 팀한테 그걸 던지는데 이 공이 날아갑니다. 자기 팀 선수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식축구는 공이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계란형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생겨가지고 잘 튕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걸 잡다가 이게 튕겨버렸어요. 튕기면 이거 펌블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튕기면 선수들이 그 공을 잡으려고 난리예요. 튕기는 공 잡으려고. 왜? 잡고 뛰면은 그게 자기 편 공격 기회가 되니까. 튕긴 공을 어느 선수가 잡았습니다. 잡고 뛰었습니다. 불이 나게 뛰었습니다. 근처 선수들이 못 따라왔습니다. 뛰어가지고 골을 하면서 그 공을 팍 던지면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팀 선수들이 하나도 안 좋아요. 자살골이었습니다. 자살골.
열심은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 있습니까? 뜨겁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방향도 제대로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열심과 방향도 겸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없고 방향이 없는 열정은 위험합니다. 지식이 없고 방향이 없는 열정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배움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서 정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방해되는 요소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우리가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어떤 교만이요?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성경을 읽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이게 얼마 동안 우리가 이 전통을 지켰는데 전통을 의존하는 교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만.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헌금을 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누가복음이죠? 18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더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떠한 지식 거기에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거기에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시겠습니까?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방해되는 게 뭡니까? 인기입니다. 인기. 사람들에게 인기를 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새롭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더 인정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그 갈림길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덫에 걸리게 됩니다. 덫에 걸려요.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잠언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너무 사람을 의지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기 부인들 중에 너무 혹시 남편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남편도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 지탱하기도 피곤할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아내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남편을 축복하는 아내들이 되십시오. 어떤 부인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 그럴 때 완전히 무력해지는 부인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은행 갈 줄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너무너무 무력해져요. 왜?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같이 넘어집니다. 인기. 사람들한테 너무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성숙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방해되는 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 여러분 혹시 은밀히 즐기는 죄가 있습니까? 잘 안 끊어지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 그랬어요. 어느 한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이 뭘 좋아하셨냐면 도박을 좋아하셨습니다. 집사님인데 도박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을을 봐도 그냥 노을로 안 보여요. 해가 지는 노을로 봐도 노을을 봐도 광으로 보여요. 광으로 보여요. 이렇게 비오는 날 사람들이 우산 쓰고 지나가면 그냥 비오는 날이 아니에요. 화토장으로 자꾸 보여요.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도박을 좋아하셨어요. 네, 막 도박하면서 돈 날리는 거죠. 네, 아내가 하루는 자기 남편이 새벽 늦게까지 도박을 하고 들어오는데 잠 안 자고 기다렸죠. 네, 참 지혜로운 부인이었습니다. 무식한 부인 이럴 때 그냥 막 난리를 지키죠. 인간아!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토하셔야지. 남편한테 그걸 토하시면 안 돼요. 이 부인은 지혜로웠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지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날 너무너무 자기 남편이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남편이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아무 말은 안 하고 말해봤자 싸움이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보면서 그냥 눈물을 서럽게 울어요. 눈물. 이 남자 집사님이 아내가 자기한테는 감히 말은 못하고 그냥 눈물 흘리는 모습 보니까 되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그랬어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안 할게. 내가 안 할게. 그러면서 막 이분이 흥분하셨어. 그럼 내가 안 한다니까. 울지 마. 안 한다니까. 내가 진짜 안 한다니까. 진짜. 하! 진짜 안 한다니까. 어 이러시면서 혼자 흥분하시더니 이분이 씩씩거리면서 부엌으로 갔어. 부엌으로 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은 안 한단 말이다. 그러면서 부엌에 가가지고 도마하고 칼을 갖고 오더니 자기 검지손가락을 도마에 놓고는 잘라버렸어.
내 아는 데 말이다. 뭐 피가 먹은. 그 집사님이 붕대 감은 손으로 일주일 안에 또 도박을 했어. 붕대 감은 손으로. 여러분, 죄를 우리가 손가락을 잘라가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러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마음을 열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점차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면서 이 집사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도박이 싫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도박을 그만두게 되더래요. 할렐루야. 손가락 하나 없는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는 주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로막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마다하게 됩니다. 어떡하냐고요? 주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마음 여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세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요한일서에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외로울 때, 예수님 제대로 몰랐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저는 춤추기를 그렇게 즐겼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이 디스코텍 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못 말렸어요. 못 말렸어요. 그 누가 말리겠어요. 땀을 흘리면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저의 마음에 변화가 오니까 그 재밌었던 춤이 재미가 없어져. 할렐루야. 너무나 재미가 없어져. 저는 또한 운동선수였어요. 체격을 보세요.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 예전 그래서 하도 운동을 잘해가지고 신문에도 났던 사람. 어디서 본 얼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운동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하나님 체험하니까 그걸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게 됐어.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운동은 중요합니다. 근데 목숨 걸면서 제가 그랬어. 목숨. 그걸 위해서 숨을 쉬고 그걸 위해서 저는 살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죄, 뭘 은밀히 즐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가 혹시 어떠한 죄로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방황은 끝나고 그들의 죄된 삶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는 인생의 사명감을 갖게 되면서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죄. 방해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방해되는 요소. 그 외에 더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두 개만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게으름. 게으름. 하나님께 시간도 안 드리고, 게으른 사람. 성경에서는 게으른 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꼭 게으른 걸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름은 악함입니다. 악이야 이건.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의 선배님들이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살아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다해서 살면 되더라고요. 뭐 내일, 그 다음 달, 내년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 그걸 최선을 다하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학생들 여기 있죠? 아, 나 대학 어떻게 가나? 막 대학 어떻게 졸업하나? 나 이거 어떻게 고등학교 가나? 이거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주어진 삶,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게으름을 벗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데 어쩔 때 우리가 힘들어지냐면 한꺼번에 다 살라고. 여기 노처녀들 보면 아,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벌써 결혼도 안 한 게 남편 벌써 장례식까지 치렀어. 그래가지고 재혼까지 해. 별 생각을 다.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거예요. 한꺼번에 다 살라고 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사시면 돼요. 하루하루. 일어나서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드리면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격려해 주세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또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 날을 한꺼번에 살려고 하지 맙시다. 아주 정말 그렇게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보면은 어쩔 때 막 침체되고 굉장히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침체되고 지치면은 제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쩔 때 어려움이 있고 침체되고 좌절되고 우울해질 때 뭐 해야 되냐면 아, 나 우울해. 이거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론 고백은 하세요. 근데 질문하세요.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이 있는가? 평가를 해보세요.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기분이 있는가? 왜 이런 감정이 있는가? 평가하세요. 왜냐하면 감정은 생각의 열매입니다. 감정은 생각의 열매예요. 우리가 아주 염려되는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감정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감정은 생각의 열매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감정은 생각을 따라갑니다. 생각을 따라가요. 마지막으로 방해되는 요소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강조합니다. 무지입니다. 무지. 성숙하는데 방해되는 건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일반 상식도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할 때 우리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침체됩니다. 퇴보합니다. 배우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앞사람한테 다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열심히 배웁시다. 죽을 때까지 배웁시다.